안녕하십니까. 아재 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전술 라이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모델, 바로 오라이트에서 요번에 개선판으로 해서 출시가 된 오라이트 그 발키리 PL3의 그 개선 모델입니다. 발키리 PL3 R이라고 해서 끝에 이렇게 R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. 명칭이 붙어 있고, 기존의 발키리 3, PL3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제가 스펙을 찾아봤을 때는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, 어떤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제가 한번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오라이트에서 나오는 이 발키리 3, PL3R이라는 제품은 지금 박스 그에 적혀 있듯이 그 최대 밝기가 여기 1500루멘으로 나와 있습니다. 기존의 PL3 같은 모델은 요거보다 조금 낮아요. 1300루멘이고, 조사거리가 대신에 요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왔었습니다. 225m까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, 지금 이 제품 PL3R 모델은 조사거리, 최대 조사거리는 205m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피카트니 레일, 그러니까 원터치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피카트니 레일 그 규격이 이 앞뒤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글록이라든지 뭐 P223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하단에 그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 있는, 이런 홈이 달려 있는 이런 권총들에 맞게끔 세팅이 가능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별도의 공구 없이 이 손만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, 기본적인 기능, 뭐 라이트를 켜고 또 이렇게 스트로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꾹 누르고 놓고 하는 요런 기본적인 전술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그 탄색 계열의 요 라이플이 아니죠. 탄색 계열의 권총에 장착을 했듯이 이렇게 탄색, 그리고 기본적으로 까만 색깔, 블랙 제품 두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VFC 글록 19X에 요그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간 제품인데, 요런 식으로 탄색으로 깔맞춤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이쁜 이그 로드아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데코레이션 할때 최고의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,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그 옴니보 홀스터라는 게 있어요. 지금 제가 벨트에 차고 있는데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. 이 옴니보 홀스터가 이게 TLR 1 라이트를 장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, 큰 유격 없이 이렇게 장착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저이 부분은 조금 놀랐어요. 다만 제가 이 세팅을 한이 권총이 19X다 보니까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안쪽을 보시면은 살짝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, 뭐 크게 뭐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호환이 된다는 거뭐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 제품 판매 금액은 10만 원 초반대, 거의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마 또 행사를 할것 같은데, 지금 현재 그이 제품이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, PL3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 3천 원, 10만 4천 원 정도의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이전에 PL3 그와 제품과의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, 기존의 PL3 같은 경우는 그 CR123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새로 배터리를 사서 꼽으면 되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, 지금 이 PL3LR 모델, R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교체형이 아닌 충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용 요 홀이 보이는 거 있죠? 그 오라이트 특유의 동그란 USB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뭐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유저에 따라서 장단점,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가격대는 거의 동일한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, 충전용 전술 라이트를 조금은 바라셨던 분들에게는 뭐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사이즈도 상당히 컴팩트해서,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한 VFC 글록 19X 이 제품에 이렇게 딱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라이트 전술 라이트 중에서 요 탄색 계열이 상당히 이 19X와
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래 궁합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영상은 오라이트사로부터 이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